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사찰 여행,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날씨가 추워질수록 춥고 쓸쓸한 연말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주변을 돌아보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자비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불교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자비는 한문으로 자와 비자가 합친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라는 뜻은 중생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한 것, 비는 중생들의 어려움을 같이 느끼고 그 어려움을 해소해주는다는 뜻이 바로 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자비는 연민하는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 그런 것이 다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를 생각하면서 저는 지금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웅길산 수종사라는 사찰에 왔습니다. 여기 사찰이 올라가는 길이 꽤 높습니다. 경치가 너무 멋져서 구경하면서 올라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사찰 입주문이 보이시는데요. 오른쪽부터 읽으셔야 합니다. 웅길산 수종사라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웅길산 수종사의 일주문을 거쳐서 산길을 올라오다 보면은 바로 맞이하고 계신 분이 미래의 부처님 미륵 부처님이십니다. 여기 수종사라는 사찰 이름이 좀 특이한데요. 그것은 바로 여기에 내려서 오는 전설에 따르면은 조선 세조 임금이 지병을 고치러 강원도에 갔다가 두물머리에서 잠깐 하룻밤을 쉬던 중에 종소리를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종소리를 따라서 가보니까 거기에 동굴에 18분의 나한님의 안에 계셨고 그 사이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종소리로 들렸다고 합니다. 여기 수종사라는 사찰을 세우게 되었다는 유래가 전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 수종사의 불이문 앞에 있습니다. 불이문은 둘이 아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속과 부처님의 세계인 불세계가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갈 때는 경건한 마음으로 사찰 안에 들어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수종사는 그 빼어난 경관을 가진 사찰로 유명한데요. 바로 남한강과 북한강이 합류하는 지점인 두물머리를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부터 그 신묵객들이 시서화를 많이 썼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수종사를 동양에서 제일 아름다운 경관을 지닌 사찰이라는 극찬을 받았다는 사찰입니다. 또한 다선으로 유명한 초이선사가 정약용을 찾아와서 한강을 조망하면서 차를 마셨다는 그러한 차 문화로도 유명한 사찰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곳에선 삼정원에서 차를 마시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한참 이제 계단을 걸어 올라오다 보면은 여기 진짜 두물머리가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한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 위에 보이는 문은 해탈문입니다. 일주문을 지나오셨고 다음에 부리문을 지나오셨고 그 다음에 만나는 자그마한 문이 해탈문인데 너무 귀엽네요. 해탈문에 들어가면 해탈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해탈문을 지나서 올라오면은 이렇게 반겨주는 두꺼비? 두꺼비에서 물이 나옵니다. 정말 감로수인데요. 감로수를 마시고 가겠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보살님도 좀 드릴까요? 정말 맛있는데.
가족의 수종사 대운보전은 정면 세 칸, 측면 두 칸에 비로자나 부처님이 주불로 계신 특징이 있는데 한번 들어가서 참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수종사 대운보전 안에는 주불인 비로자나 부처님이십니다. 오른쪽에는 노사나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왼편에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십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은 법신을 상징하고 노사나 불은 보신, 석가모니 불은 화신이십니다. 그래서 법신, 보신, 화신의 삼신불 사상이 이 대운보전 안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현장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기 대운보전 안에는 이렇게 치성관 열의 불이 법당 안에 모셔져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운데에 칠성님이 계시고요. 좌우에는 일광보살, 월광보살이 계시고 그리고 칠원성군이 모셔져 있는 그러한 벽화가 있습니다. 오른편에는 지장보살님이 여의주를 들고 계신 벽화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한 잔 드시죠. 이렇게 차도 마시고 하니까 정말 너무 좋은데요. 여기 수종사 응진전입니다. 이 응진전에서는 앞에 내려다 보이는 이 전경이 굉장히 아주 좋습니다. 여기 수종사 응진전 안입니다. 응진전 안에는 석가 삼존불이 모셔져 있는데요. 가운데 계신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이시고 서가모니 부처님의 왼편에는 미륵보살님, 오른편에는 제아가라 보살님이 계십니다. 여기 응진전에 계신 석가 삼존불의 특징은 부처님이 굉장히 하얀색 부처님, 백부처님이라는 그러한 특징이 있을 것 같고 부처님 주변에는 8분씩에 총 16분의 나한님이 모셔져 계시고요. 그리고 그 위에는 108분의 나한님이 다시 자그만하게 모셔져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는 수종사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산령각입니다. 산신각인데요. 안에 산신님이 모셔져 있는데 굉장히 멋진 산신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여기 수종사에서 높은 위치에 있어서 그런지 내려다 보이는 그 경치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제까지 저와 함께 사계자리의 아름다운 웅길산 수종사를 둘러보셨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는지요?
경치가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그리고 초이선사이의 다선일미라는 말이 생각나는 그러한 사찰입니다. 다선일미라는 뜻은 참선과 그리고 차를 마시는 다도가 둘이 아니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수행을 한 사람만이 깨달음의 맛을 맛볼 수 있고 차를 많이 마시는 사람만이 차의 참맛을 느낄 수 있다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맑게 우려낸 차 한 잔과 어울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찰, 수송사가 올해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아름다운 사찰 여행 동행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세요.